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과 환경,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세개 분야가 핵심인데요. 경기도는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공 배달앱과 지역 화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디지털 뉴딜 핵심은 무엇인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형 유들의 추진 목적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 플랫폼 확충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도민이 함께 공유하고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구축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강화해 도민의 삶의 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은 디지털 유들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은 데이터 수집이지만 현재 데이터는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집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데이터 생산자인 소비자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디지털 유들은 데이터 댐을 구축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공공 배달 앱이 핵심 사업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공 배달 앱 운영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공공 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그리고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 배달앱과 지역 화폐와의 연계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BC 카드는 1 0억원 초과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지역 화폐 매출은 3억 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화폐 사용이 증가하면 도민들의 소비 패턴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골목 상권으로 전환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공공 배달 앱을 연계하면 과도한 수수료를 줄여 중소 상인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 배달앱은 지역 카페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수 있는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쉴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은 다음 달초 화성과 오산, 파주 등세 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최근 가맹점 사전 접수를 마감한 결과 3,700곳이 접수해 당초 목표보다 20%를 웃도는 등 인기를 끌면서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